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비디오를 클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 so much.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지를 생각을 하다가 막 이제 기사글들을 평소에 보잖아. 근데 그 중에서 이게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무언가를 생각하다가 이게 그냥 기사에만 나온 건지 실제로 그런지 궁금해서 미국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 그래서 아침에 솔직히 미국 사람하고 전화를 한 거를 이 아이폰에서 녹음을 해서 화면 캡처를 하고 통화를 한 거를 비디오에 넣으려고 찍었는데 녹화가 안 됐네. 그럼 어쨌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침에는 이 하이스쿨 GPA가 인플레이트 되어 있냐 아니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했더니 이거에 대해서 이열나 심각하게 한 30분을 통화를 한 거지. 20년 전에 한 주간 내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부터 시작된 현상이 20년간 유지가 되면서 지금까지 가장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뭐 이런 주로 내용이었거든. 부풀려진 GPA라는 건 뭐야? 그러니까 나는 한 요 정도 수준인데 이렇게 부풀려진 거야. 근데 나만 부풀려진 게 아니라 모든 하이스쿨 애들이 다 띄어진다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준비됐어? 출발! 뿅! 자, GPA가 부풀려지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 좋은 점이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살아야 될까? 이것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팩트요. 통계, 수치들을 보면서 우리의 현실을 좀 알아가고, 대학교를 잘 가려면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 잘 대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이게 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이게 다들 의심은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걸 콕 집어서 얘기 안 해가지고, 그렇다면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한 것을 내가 오늘 총재를 메고서 그냥 닦아발리려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풀려진 내신 GPA, right? Let's do this. What is a GPA inflation? GPA가 inflate 되어 있다는 게 뭔 말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자. 자, 여기서 보면은 GPA inflation은 아까도 말했듯이 전체가 다 좀 부풀려서 올라간 거야. 뭐 B 받을 애가 A 받고 A 받을 애가 A 플러스 받아버리고 C 받을 애가 심지어는 B를 받고 F라는 게 없어진 세상.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냐를 얘기를 하면 because class assessments are too easy. 선생님들이 주는 과제들이 고등학교에서 쉬운 경우 아니면은 teachers are too lenient. 그러니까 그냥 허용하는 거야. 대충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러고 가는 경우. 참고로 여러분 이거는 주로 미국의 private school에서 공공연하게 뻔히 우리가 다 알면서 지난 20년 동안 일어났던 현상들이거든. 주로 포커스는 private school들에 많이 있다. 공립학교가 아니잖아. 사립학교인데 돈을 그렇게 많이 받고서 성적을 계속 좋게 inflate 시키는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 좋은 GPA, 꽤나 잘하는 decent GPA is critical.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teachers don't want to ruin anyone's future.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 GPA가 개판이요? 그러면 대학교 어떻게 돼? 개판되지. 그럼 선생님으로서의 도리가 아니지. 아이들의 미래를 망쳤으니까. 그런 이유를 시작으로 선생님들이 계속 좋은 게 좋은 거니까는 뭐 C 주지 말고 B- 주자 뭐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됐던 거야 옛날부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high schools want to look good in comparison to other schools. 옆에 있는 다른 사립보다 우리가 학생이 많고 돈이 많이 들어오고 우리가 학교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이게 사립이니까 이게 영리 단체란 말이야. 이게 돈을 받고 플러스 이윤을 남기고 막 이런 어디서 막 공립처럼 막 주 정부가 막 돈을 때려 받고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단 학교가 부도날 일은 없다 이런 게 아니야. 이 private school들은 돈이 꽤나 중요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옆에 학교보다 우리가 훨씬 좋아요를 홍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성적을 잘 준다. 그 학교를 가면 성적을 잘 받아?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래가지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져?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대학을 잘 가. 이런 시나리오로 자꾸만 연결시켜 가기 시작을 한 거지. 20년, 25년 전부터.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래서 하이스쿨 GPA가 뻥튀기가 시작이 됐어. 다음 페이지. So what's the problem, right? 뭐가 문제냐면은 Or is it a problem? Is it a problem? Yes, it's a problem. 뭐가 왜 문제냐면 고등학교가 이 GPA를 뻥튀기를 시작을 한 게 1990년부터 2009년까지 거의 20년의 자료잖아. 만 봐도 그때부터야. 그때부터 하이스쿨 GPA가 얼마나 올랐냐면 20년 동안 여자 남자 뭐 합쳐서 0.3 정도 올랐어. 0.3이면 여러분 알겠지만 이게 한 칸이거든. B 플러스와 A 마이너스가 0.3 정도 되니까 33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단계씩 오른 거야. C 받을 게 C 플러스, C 플러스 받을 애가 B 마이너스 이렇게 한 단계씩 지난 20년 동안 계속 흘러 올라온 거지. 요즘에는 이쪽으로 갔어. 이 시점 어딘가에서 참고로 여러분 하이스쿨 랭킹이라는 걸 없애기 시작했어. 프라이빗 학교들이. 요건 몰랐지. 이게 지금 연관성이 있어요. 이제 오늘 이 비디오를 보시면서 가만히 생각해봐. 나 학교 다닐 때 하이스쿨 랭킹 있었어. 옛날 비디오 보신 분들 알겠지만 18명 중에 전교 2등. 전교 2등이었다니까? 학생이 18밖에 없어. 후진고등학교라고 그래. 어쨌든. 자, 근데 랭킹이 있었어 우리 시절에는. 자, 랭킹이 있으면 대학교 어드미션이 평가하기가 쉽지. 몇 명 중에 몇 등인데 요게 쉽잖아. 근데 그거를 지워버렸어. 왜? 다들 이 GPA가 인플레이트 되면서 올라가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연결해서 얘기해줄게. 어쨌든 20년 동안 GPA는 이렇게 흘러 올라왔고 마지막 하이스쿨 don't want to look like they're
performing poorly in comparison to other competition. 그러니까 옆에 학교보다 우리 학교가 점수를 짜게 줘요. 빡세요. 따라서 요즘에 이슈가 되는 아이들이 우울증 관련에 스트레스 받아요. 너무 행복하지 못해요. 성적을 맨날 씨만 받아오니까. 이러면 부모님이 그 비싼 돈을 주고서 여기를 보내겠니? 옆에 학교 똑같은 비용의 사립학교인데 거기가 성적이 잘 나오고 애들 만족감이 좋다는데? 글로 가야지. 그러니까 요 새끼 올려. 그럼 옆에 학교 요리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0.33포인트가 올라온 현상까지 온 것이야.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자, 넘어가자. 다음 페이지. 그러면 inflated GPA problem at college. 대학교에서는 그 뭐지? 고등학교만에서 끝나는 문제냐 이거야. 그거를 알아보니까는 대학교에서도 비슷한 현상들이 지난 20년 넘게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Highly selective private colleges do that more. 그러니까는 더 심해 Ivy League를 포함을 해서 왜냐? 그 중에 하나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professors are sometimes judged based on students' feedback.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교수님들도 학생 평가를 받는단 말이야. 교수님이 수업 잘 했냐 이런 피드백을 받는데 우리 교수님들이 평가를 받을 때 애들이 낮은 점수를 찍겠지. 성적을 개판으로 줬으면 열받으니까 선생님 수업 재미없었어요. 배운 것도 없고 선생님보다 딴 얘기하고 시험만 열나 빡세게 내가지고 재수없어. 이러고서 낚여줄 거 아니야. 그럼 교수님이 평가를 그렇게 받으면 어떻게 이거 밥벌인데 직업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니? 선생님들도 자기 살려야 되니까 요걸 하기 시작을 한 거야. 대학교도 조금씩. 자, 그 다음 또 어떤 현상이 있냐 보면 Students and parents are expected high grade. 이게 사립학교들 아이빌리그는 다 사립대학교들은 학비가 얼마나 비싸잖아. 그만큼의 돈을 주면서 성적이 잘 나오기를 기대를 하지. 그래야 부모님들이 내 돈 들어간 게 it's worthwhile.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라고 만족감 회수를 하면서 뭔가 돈 투자된 거에 대해서 만족도가 좋은데 돈을 막 5만불 6만불씩 때려 박았는데 애가 맨날 올 C만 나오고 하면 학교에 대해서 졸업하고 나가서 도네이션을 하겠니? 학교의 평을 좋게 하겠니? 자, 이런 면에서도 또 이미지 유지 관리 요런 또 개판 현상이 시작이 된 거야. 자,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 것도 읽어보자. Giving out lower grades can do a lot of damage to students' future. 이건 고등학교 대학교 마찬가지야. 자, 고등학교에서 학생한테 점수를 짜게 주면 너무 그렇게 빡세게 주면 대학교 간다 말했지. So you teachers are ruining their futures. Kids' futures. 그다음 대학교에서 짜겠지만 직장을 구하거나 대학원을 갈 때 또 잘 안 좋겠지. 자, 그 결과로 이 교수님들이나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얻은 게 뭐야?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they gain nothing. 그런 conclusion이 오니까 선생님들 어떻게 에이 그럴 거면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자 요런 취지에서도 시작된 것이지. 여기까지도 이해되지. 자, 이제 문제점 같은 것들이 이제 슬슬 갈 거야. 장점부터 얘기를 하자. 그러면 반대로 장점부터. 자, pros.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 하이스쿨이 인플레이트 되면서 두 개밖에 없어 생각나는 거는 뭐냐면은 공부를 뒤지 못했던 애들 있잖아. 그 완전 꼴통 중에 꼴통 완전히 문제아였던 애들도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 이게 조금 올라가니까 그래도 너무 바닥이라 가지고 아예 버려졌을 급한 애들도 조금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두 번째는 아예 그렇게 낮게 받으니까 에이 나는 공부에 소질 없나 봐. 그냥 고졸만 하자. 대학교 때려쳐. 했던 애들도 이게 조금 올라가니까 이런 거에서 대학교 진학률도 높아지면서 이게 점수가 좀 적게 나니까 자신감 회복, 공부에 취미를 붙이면서 조금 더 공부에 발을 들이는 그런 현상들은 있겠지. 그 두 가지가 프로디야. 자, 이제 마이너스, 네거티브한 것들, 컨스들을 얘기를 해보면 number one, it's hard for top students to stand down. 이게 특출나 보이기가 쉽지가 않네. 요즘에는 나는 4.0이야. 심지어 나는 4.3이야. 근데 얘도 4.2인데 얘도 4.3이야. 근데 4.3이 왜 이렇게 많아 우리 학교에는? 심지어 4.0이 A 아니야. 보통 우리 스탠다드 컨버전 GPA로 얘기를 했을 때 4.0이 수두룩 빡빡해 학교에. So what does that mean? 그러면은 대학을 잘 간다고 할 때 불안하지. 내가 I don't stand out. 내가 특출나 보일 게 없어. 내가 공부가 주특기고 열심히 하고 내가 머리가 좋고 열심히 하는 우등생인 면모가 평준화돼서 평균 아래 낮게 평가받고 왜냐면 다른 애들도 다 그런 거 아니냐라는 취급을 받을 수 있어. 튀지 않아 공부로. 그렇게 되는 현상이 생기기 시작해서 안 좋아. 둘째, colleges have to rely more heavily on the test scores. 그러니까 GPA가 이 고등학교에서 서류가 들어왔을 때 이놈이나 다 비슷해. 들은 수업도 다 비슷해. 그러니까 어떻게? 테스트 스코어에 훨씬 더 의존을 할 수밖에 없기 시작을 했지. 그러니까 사교육이 발전을 하고 사람들이 테스트에다가 돈을 갖다가 내가 그런 거를 하면서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하지만 하지만 이게 그래서 테스트 스코어에 자꾸 집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야. 지난 미국인들도 지난 20년 동안.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는데 students are more unprepared for college. 그러니까 지가 잘하는 줄 아는 거야. 아이 그래도 나는 뭐 B플러스와 A마이너스 사이에 있으니까 이런 사람 많지 지금 미리 보는 분 중에. 그러니까는 대학교 갈 때 괜찮겠지 이런데 대학교로 딱 가니까는 대학교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 양도 많고. 그러니까는 거기서 또 흘러내려오지. 그러니까 B에서 이제 C플러스 사이 어딘가에서 이제 살면서 그러면 이제 직장 구하거나 사회생활 하는데 문제가 돼. 왜 그게 그렇게 돼서 대학교 가서 애가 갑자기 꼴통이 된 게 아니야. 열심히 안 한 게 아니야. 그건 고등학교 때부터 애를 약하게 키운 거야. 그 체력이 없으니까 대학교 가가지고 좀 더 센 훈련이 들어오고 공부가 들어오니까 체력이 못 받치는 거지. 힘이 안 된다니까. 자, 그런 면도 있다. 길게 보면은 손해다. 이렇게 된 거야. 여기까지 정리됐지?
자, 일단 여기까지. 이게 비디오가 너무 길어지면은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게 되게 중요한 오늘의 기상학거리거든.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놓치면 아쉽니까 두 개로 나누자.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학교 샘플 프로필들을 이런 당신 학교가 어떻게 얼마나 인플레이트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게 부풀리기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알아놓는 방법도 내일 소개를 해드리고, 일단 오늘까지 이해가 됐으면은 숙제로 여러분들 각자 그 학교 프로필 페이지라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고, 일단 가지고는 있어. 그러면 요 다음 비디오를 보시면은 연결돼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까지 소개를 할 거야. 오늘도 고생했고 수고했고 끝까지 비디오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기 조금이라도 도움됐으면 좋아요 까먹지 말고, 자, 또 주변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이런 관련돼서 궁금하시면 댓글도 환영입니다. 나는 내일 또 올게. 바이바이.